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전무망입니다. 158페이지 그 박스의 법제 22조를 보면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다음 각호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중개 계약이 뭔지, 거래 계약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매도인, 매수인, 사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네, 우리 집좀 사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하고 중개 계약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구두로 말로 하고 있죠. 중개 계약을. 그런데 그게 물가, 수, 준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기 박스에 158페이지. 그 다음에 2번,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준수, 거래 예정 가격에 관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이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행규칙 13조에 보면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자, 법정서식 161페이지에 있는데 160페이지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해야 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집 팔아달라고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잖아요. 가능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일반 중개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문서로. 구두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했는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뭐 요청할 수 있다 했어요? 물가, 수, 준네 가지 사항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할 의무 없고요. 전속 중개계약은 공개해야 됩니다. 161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인데요. 맨 위에 을의 의무 사항 밑줄 치시고 2번 갑의 의무 사항 을이 개업공개사고 갑이 의뢰인입니다. 이 1번, 2번만 다루고 3번 유효기간, 4번 중개보수, 5번 손해배상 책임, 6번 그 밖의 사항 똑같고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 맨 밑에 그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도 똑같고요. 162페이지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이것도 똑같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하고. 다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차이점이죠. 거기 161페이지 맨 위에 의뢰 의무사항, 을 개업공개사는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상물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 반가로 2번에 보면 갑 의뢰인은 을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됩니다. 3번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 되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봤고요. 163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 164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이란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5번까지 적을 텐데요. 여기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된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임의 규정입니다.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체결해도 되고요. 다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만 사용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공개하느냐 하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인데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자, 우리 기본서 165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7번까지 있죠.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면적 지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단 이 권리관계는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7번 거래 예정 금액인데 그리고 공시 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기본서 16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7번 다만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인 경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그 권리관계 중에서도 두 번째 줄에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치십시오. 특히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업공개사의 의무 3가지, 166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 3가지, 그 다음에 167페이지 의뢰인의 의무 3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168페이지 서식에 봐도 나와있죠. 서식에 1번의 의뢰 의무 사항, 1번 의리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 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의리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입니다.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입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확인 설명 의무 있다 하면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도 생략할 수 없고요. 요청이 없어도 설명해야 되고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설명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권리 의무 사항입니다. 자, 갑 의뢰인이 을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적으로 맡겨놓고는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갑이. 자, 그 다음에 갑 전속을 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A라는 의뢰인하고 의뢰인이 스스로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을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1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중개업소에 의뢰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도 갑 의뢰인은 을 개업공개사에게 100만 원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손님을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다이렉트로 직접 계약을 해도 역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전속을 맺었는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자, 아까 중개보수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100만 원 받으려고 광고비를 6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모한테 팔았다, 고모한테 팔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을 무한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니까 50만 원까지 비용을 인정해 준다. 비용을 90만 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50만 원밖에 못 받고요. 만약 비용을 50만 원 지출했다면 50만 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이든 또는 일반중개계약 표준서식이든 모두 유효기간은 원칙이 3개월이고요. 예외가 당사자 약정입니다.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위반하면 모두 업무정지인데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하는 경우 이 두 개는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니까 취소 안 하면 또 업무정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 가능합니다. 다만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169페이지 우리 앞에 일반중개계약서에도 봤습니다마는 권리 이전용에는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중개사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 의뢰 금액 이런 걸 기재하고요. 권리 취득용에는 보면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을 기재합니다. 170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 했는데 1번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일반중개계약서 사용할 의무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속 중개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는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은 원칙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되는데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 위반 모두 업무 정지 사유라고 했죠. 다만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2주 내에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1주,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고요. 다만 업무 처리 사항은 2주 이내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업무 처리 사항은 2주 이내 1회 이상이고요.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5번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포함됩니다.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게 입지 조건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170페이지 법 24조 1항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예,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에 하면 X고 개업 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해도 X가 되겠습니다. 자, 172페이지 맨 밑에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 절차가 나와 있네요. 172페이지 맨 밑에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입니다. 정보망이란 개업 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 한다.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 정보망만, 거래 정보 사업자만 지정을 합니다. 자, 지정을 받으려면 우리 그 기본서 172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요건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요건이 뭐냐면 부가 통신 사업자여야 합니다. 부가 통신 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1년, 3개월, 30일 이 숫자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을 갖춰야만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 요건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173페이지 맨 위에 그 박스, 아, 맨 위 박스가 아니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지정 요건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이 있는 3입니다. 500명 이상 대역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안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00이 있는 3, 이렇게 숫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처리기사입니다. 기능사, 산업기사가 아니라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는 메인 서버 용량, 거래정보 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회원 컴퓨터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정 요건이고요. 지정 신청 서류는 이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외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지정 신청 서류인데요. 그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확인서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확인서, 신고 필증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게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500명 이상 확보했다는 뜻으로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용량과 성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3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 2, 3, 4 별표하고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지정 신청 서류는 동그라미 5번만 추가되는 거고요. 173페이지 맨 밑에서 4번째 줄 30일, 여기 30일 이내 지정서 교부한다고 했습니다. 30일 동그라미. 174페이지 양가로 5번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지정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암기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74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치세요.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 정보에 하나여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인한테 직접 받아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해도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왕따 시키면 안 된다. 회원, 비회원 정해가지고 회원들만 정보 보도록 하면 안 된다. 175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개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된다. 2번에 보면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매물을 삭제해야 됩니다. 정보망에서.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네가 다섯 가지 사유가 있네요. 다섯 가지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부운정 일해. 부운정 일해.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가 되겠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시험에 1년 대신에 2년 6개월 X로 출제됐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예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죠. 그 5번에 보면 개인이 사망한 경우 개인도 지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자 176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증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자격증 사본 첨부하면 됩니다. 자격증 사본을 지정받으려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사본이죠. 사본 필요합니다. 사본. 원본 아니고요. 1번 틀렸고 2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아니라 여기 30일이잖아요. 30일 이내 지정서 교부해야 된다. X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개사가 중개 사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틀렸고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정보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청문, 덜을 청, 덜을 문인데 원칙은 청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은 청문 안 해도 됩니다. 왜? 법인 없어졌으니까요. 그냥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망, 해산, 청문이 덜을 청, 덜을 문인데 들어볼 사람이 없죠. 그래서 청문 안 해도 됩니다. 4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5번은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X입니다. 반드시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한테 직접 의뢰받아서 정보를 공개하면 그건 직거래 사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자, 178페이지입니다. 1번을 보면 정보망과 일간신문 X입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2번에 30일 이내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는 게 아니라 3개월이죠. 그래서 2번 X입니다. 자, 4번에 보면은 5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합니다. 그래서 X고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의뢰인 간, 이 말이 틀렸죠? 의뢰인 간,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이 아니라 개업공인계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했습니다. 개업공인계사 상호 간의 개업공개사 상호간에라야만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의뢰인이 직접 들어오면 그건 직거래 사이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취소 3개.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다만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이 되겠습니다. 그 이게 OX 문제도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80페이지 제7장 쉬었다가 아니네요.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180페이지 7장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